요즘 우리 아파트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. 밤 1시쯤부터 계속 들린다. 몇 시까지 치는지는 모르겠다, 내가 자서. 그런데 오늘 어느 곳을 봤더니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다. 밤마다 이 시간 되면 피아노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자겠다는 글이었다. 어느 집인지 하고 20층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보려고 현관문 만났으면 피아노 소리가 멈춘다는 것이다. 몇 달째 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녹음도 안 된다고 했다. 소리는 나고 녹음은 안 되고. 인천 계양구 등대마을에 있는 아파트 605동 12라인이고 실제로 작년에 저희 동에서 자살 사고도 있었다고 했다.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가 난다고 했다. 나 이거 보고 소름 돋았다. 똑같은 동네다. 나도 계양구. 똑같은 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. 저 사람이 울린 내용 중에서 피아노 소리에 덧붙여서 뭐 현관문을 나가면 소리가 멈춘다든지 등의 내용은 착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건 사실이다. 난 차마 무서워서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는 찾을 마음이 생기진 않았고, 실제로 현관문을 나오면 소리가 멈춘다거나 녹음이 안 된다거나 하는 것은 나는 확인을 못했다. 그런데 무서운 건 내가 사는 아파트랑 저 아파트랑 걸어서 한 20분 정도로 엄청 멀다. 그러니까 같은 구에다가 같은 동이기는 한데 아무리 피아노 소리가 커도 들릴 만한 곳은 아니라는 것이다. 밤이라도 그렇지. 내 방에서는 진짜 바로 옆집에서 치는 것처럼 엄청 크게 들린다. 그런데 저 아파트에도 들리는 건 말도 안 된다. 밤이라서 조용한 걸 감안해도 20분 거리에서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우리 아파트에는 안 들릴 것이다. 그 시간에 똑같이 두 집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도 너무 우연의 일치인 것 같고, 내가 너무 과잉 반응하는 건가? 왠지 피아노 소리 들으면서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다. 그때는 그냥 밤에 피아노 소리는 무서울 수도 있구나, 이런 생각만 났는데, 저걸 보니까 무서워진다. 피아노 소리 들리고 나서는 가위 눌린 적도 두 번이나 된다. 원래 가위가 눌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전혀 피곤하지도 않았는데, 피아노 소리의 특징은 엄청 잘 치게 되고 집착적이란 것이 특징이다. 그냥 무섭다. 제발 내가 그냥 오바하는 거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.